기업 뉴스 브리핑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주요 공시와 기업 뉴스 최효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지난주 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이 나온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LNF입니다. 주말 사이에 LG와 SK 양사 간의 배터리 합의 소식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수혜를 볼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LNF가 큰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리포트 역시나 나왔는데요. LNF는 SK이노베이션에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특히나 SK이노베이션 그리고 폭스바겐 쪽에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인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좀 수혜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이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의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엔입니다.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공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동기 대비해서 47% 이상 급감했습니다. 이 인건 비용이 일시적으로 좀 발생을 했다라고 당사 측에서는 좀 설명을 했는데요. 택배를 분류하는 인력이 추가적으로 투입이 됐고 또 기사 파업으로 일시적인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는 택배 비용이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실적 반등이 예상된다라고 당사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입니다. 역시나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분기의 영업이익이 1,000억 원대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60% 이상 급감한 수치입니다. 일단 리니지M의 불매운동이 있었고 일본에서 내놓은 리니지2M이 흥행에 실패하면서 이번에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 측에서는 현재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블레이드앤소울2가 곧 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NC소프트가 이번 해의 믿을 구석은 이 신작 출시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인데요. 지난주에 뭐 20% 이상 급등한 종목이기도 하죠. 이 지난 주말 사이에 시젠의 CFO가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코스피의 인전상장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지금까지 시장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이슈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하반기에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배당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뉴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가 지급할 배당금의 총액은 주당 1,500원 이상 수준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